옛날 영상 돌려봤는데 그중에 그 이지 메신저라는 영상 보고 이제 무대 영상 보고 되게 카리스마 있더라고요. 아. 거기서 이제 너무 이제 반해가지고 친구들이 뭐래요? 에너지가 좋다고요? 에너지가 누구야? 그러니까 저희가 컴백했을 때 한 살이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21주년인데 21살이면 태어날 때 저희가 컴백했네요. 데뷔. 와 대박이다. 그래서 감사하죠. 저희 음악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결혼 후 100kg에 육박할 정도로 체중이 늘어났던 유민 씨. 건강에 위협을 느끼고 3년간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30kg 이상 감량에 성공하며 예전의 꽃미모를 되찾았죠. 다이어트는 물론 유민 씨가 카페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첫째가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태어나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거의 1년 가까이 있으면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죠. 근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제 일인둥이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지원 자금을 받아서 이제 적게 들었는데 거의 이제 원금으로 따지면 거의 1억 가까이 돈을 이제 아이한테 이제 병원비로 이제 쓰게 된 것 같아요. 예. 방송 활동을 쉬면서 아기도 돌봐야 되고 아니 이제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했는데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바리스타 분들도 만나서 자문도 구하고 배워도 보고 하면서 이제 한 6개월 동안 배우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됐죠. 다행히 첫째는 건강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딸에게 유민 씨는 요즘 미안한 뿐입니다. 저희 이제 20주년 이제 컴백하고 나서는 진짜 한 두 달 동안은 진짜 아이들 못 봤어요. 그냥 영상통화로 하고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가족을 위해서 이제 나가서 돈도 벌고 하고 있으니까 노래도 하고 하는 거니까. 아내분은 불만 많이 없으세요? 이렇게 바빠지면서? 그렇죠. 많이 이제 속상해 하긴 하죠. 근데 처음에 반대했어요. 에너지 하는 거. 컴백하는 거를? 네. 내 마지막 소원이니까 여기서 내가 한두 살이 더 먹으면은 무대에 못 오를 것 같다. 그럴 시기도 없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승낙을 받고 이제 컴백을 하게 됩니다.